이 집안 여자들은 정말 다 우찌막찌 기절 초풍이야. 아니 얼만큼 센데요? 측정 불가야. 감히 측정하려다가 무슨 사달이 날지 몰라. 뭐야 너 경찰이야? 응 그럴 리가. 안녕 내 이름은 강남수. 따님만 의 어떤 뭐 특별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아이를 찾으면 돼.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최상류층에 들어가야 한다고. 그래 맞아. 내가 가진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지.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. 전설의 마장동 여왕. 왼쪽 어깨엔 소 한 마리, 오른쪽 어깨엔 돼지 한 마리를 잃고 마장동을 접수했다는. 나의 레스 들어갔어? 복보다 요 주먹이 가깝다는 말 내가 좀 하게 하지 말자. 내가 왔어. 잘 해보자. 이거 다 압수해요. 봐야 아니라니까.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. 이건 안 돼. 이게 있어야 우리 엄마 찾는다고. 나 경찰이야. 내가 찾아줄게. 사기꾼들 다 친절해. 나를 속인 거야? 내가 원한 그런 게 아닌데. 밥은 먹었냐? 하루 종일 찾았잖아. 진짜 우리 엄마 찾아줄 거야? 난 말한 건 지켜. 나 잘생겼어. 내 스타일이야. 볼 빨개지니까 좀 이쁘다. 그냥 사귀면 되지. 묘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 느낌. 근데 나쁘지 않아. 남순이랑 어떤 사이예요? 꼭 필요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. 처음 보는 양반이시네. 새로 일하게 된 서준이라고 합니다. 나 저 사람 잡아드릴 거야. 왜 연애를 하려 그러세요? 내 인생 목표에 방해하는 것들 나 다 아잡내버릴 거다. 어? 그럼 황금주 씨와 강 작가님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십니까? 하는 짓이 메롱이라 그랬지. 너무 윗물 유지로만 봐서 이렇게 된 거라. 엑스메요, 우리 누나 아직도 사랑해요? 그러니까! 이 약 대체 뭐야? 마약계의 혁명이 되는 겁니다. 바로 즉사예요.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걸 잠시라도 가져보잖아. 그럼 죽어도 좋지 않나? 심각해, 그 치사율이. 이렇게 강한 마약은 존재하지 않았어. 윗대가리들이 안 잡히면 이 사태는 안 끝나.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야. 지옥이 돼버렸어. 지켜야 돼. 범죄로부터. 이제 시작입니다. 저 세상 행복을 선물할 겁니다. 팀장님, 잠입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딜? 마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. 나랑 같이 해. 위험해, 안 돼. 나 힘도 세잖아. 내 힘 써먹어. 신입이 두 명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하고 창고에 들어가자. 마약 찾아야 하겠죠. 여자한테 안겨 옮겨주더니. 나 도둑질한 거 들통났어. 대표가 나 불렀어. 아, 얘는 두통 겁대가리가 없냐. 운명이야.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. 타고나게 힘이 센 여자. 나랑 사귈래요? 사겨? 이런 미친 손 안 떼! 너 어제 거기서 뭐 더 찾은 거 없어? 선배, 찾은 거 같아요. 두고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청구할 겁니다.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어. 파괴자지. 뭐가 됐건 당신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걸 나한테서 알아낼 방법은 없을 겁니다. 멈춰 이쯤에서. 거슬려 죽이고 싶으니까. 따님을 찾고 계시죠? 따님 이름이 강남순이고. 내가 주소를 줄 테니까 그리로 오게 좀 해주세요. 강남순, 너 엄마 찾은 것 같아. 우리 엄마 아빠 잘 있는 거지? 너 누구 하나 죽여야겠다. 강남순! 이게 무슨 짓이야! 남순아? 엄마? 이리 와.